어디 가나 싶으셨죠? 저희가 지금 군산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아침 9시에 기차 타서 12시쯤에 도착했고요. 군산에 도착하자마자 한 교회에 왔습니다. 네. 오늘 온 이유는요, 군산에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강의를 하러 감사합니다. 찬양 소리가 엄청 커서 너무 신나요. 일단 또 기다려보겠습니다. 안녕. 사실 오늘 영상은 사역 다녀온 영상 얘기보다는 저의 군산 투어가 주입니다. 제가 살면서 군산에 처음 와봤어요. 그래가지고 군산 온 김에 뭐라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다녀보려고 하는데, 뭐 지린성인가 뭔가 하는 곳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짬뽕집인가? 그래서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지린성을 먹으러 출발. 저는 말이죠, 지리성으로 가는 길인데요. 아이, 뭐 이렇게 높아요, 여기. 이게 지금 내리막길이에요. 잘 안 보이겠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제가 버스를 좀 잘못 탔나봐요. 돌아가는 버스로 돌아갔나봐요. 오 마이 갓. 오 마이 카펜치. 굉장히 덥네요. 역시 맛있는 것을 먹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 속에서 역시 좋은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쉬운 게 없어요, 쉬운 게. 좋은 것을 얻기 위해는 고생을 해야 돼요.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조금. 안녕, 강아지야? 강아지. 안녕? 너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? 나도 사람 좋아하는데. 너 이름 뭐니? 너 도깨, 도깨. 진도깨 할게, 도깨. 아이, 아파. 안마, 가. 얘 난리에요. 아, 얘 길 막지 마. 아, 얘 자꾸 내 길 막아요. 야, 도깨야. 너 주인 찾아가. 어? 야, 너 뭐야. 야, 너 장난 척 하면서 물지 마. 어? 야, 아파. 아파, 임마. 아이, 아파. 물지 마. 경고야, 너. 내가 놀아주는 건 할 수 있지만 물려주는 건 할 수 없어요. 고마워. 화낸 건 아닌데, 미안. 안녕하세요. 야, 너 또 물라 그랬지, 너. 야. 네? 옆에 누구냐고요? 저 도깨요. 도깨. 갔다. 도깨, 안녕. 아니, 오지 마. 잘 가라고 안녕한 거지. 오라고 안녕. 아, 왜 또. 왜 또 왔어? 안녕, 서영아. 야, 너 왜 또 따라왔어? 가라고 임마 너. 잘가, 안녕. 문 찾아가, 안녕. 지린성 아직도 문 열려? 닫는다고요? 지린성 닫는다고요? 지린성 먹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. 지린성이 닫는데요. 왜요? 중국집을 8시에 닫아요? 지린성 닫았으면 너무 서운한데. 저거 안 하는 건가? 이름이 초재밌는데. 대단하다. 잠깐 빵이라도 먹어야겠다. 다 왔어요. 거의 다 왔어요, 저. 벌써 거의 다 왔어요. 야, 뭔가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느낌적인 느낌. 이 성당이다. 와우. 빵 진짜 거의 다 왔거든요? 빵 이제 많이 있네, 그래도. 조금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. 원래 꽉 차있었거든요, 저희가. 어떻게, 뭐야? 보고 있어요. 누구야? 영진TV. 아, 너야? 네. 어디다 온 거야? 아, 지금 안녕하세요. 이마트에서 여기까지 뛰어왔어요. 아, 네. 어, 진짜 잘생기셨네요. 잘 되겠다고. 아, 고맙다. 와, 감사합니다.
이거 사진 찍고 바로 페북에 올려야겠네요. 하나, 한 번 더 하나, 하나, 둘. 됐다. 헬로우, 저는 말이죠. 하고 일어나서 이제라도 디딤섬 먹어보려고 합니다. 자, 꼭 먹을 수 있기를. 디딤섬 앞에 도착했거든요. 우리 진짜 길을 제한해야 한 40명? 그리고 맨날 이렇게 오늘 안에 먹을 수 있겠죠. 사람 진짜 많죠. 대박. 드디어 내려왔어요.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. 오늘 짜장 먹을게요. 치킨 먹을게요. 드디어 나왔습니다. 고추 짜장. 딸기 맛. 제가 어제 실패하고 돌아갔던 형당 근처에 네, 왔습니다. 과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. 단팥빵이라도 꼭 먹어보고 가겠습니다. 아밤. 아, 여기도 줄 서네요. 진짜 많아요. 어제는 하나도 없었는데 엄청 많이 샀죠. 메론빵도 있다는데 메론빵은 못 찾겠어요. 2만원어치나 샀습니다. 샀고 이제 빨리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. 군산역. 버스타고 집에 갈 시간이 돼가지고. 어? 잠깐만, 저 버스 내가 타는 버스 같은데. 잠깐만. 여러분, 이제 드디어 제가 다시 수원으로 돌아갑니다. 너무 더워서 얼굴이 펴지질 않아요.